지난 365일은 늘 바로 지금이었고 또 오늘이었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듣고 다시 뛰겠습니다. 경기도가 진짜 큰 것도 있는데 진짜 교통이 무조건 한 시간을 타고 나가야만 다른 데를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한 시간인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 이후에 일자리적으로 또 지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불편한 게 교통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오는데도 버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지하철이 많이 지연돼가지고 서울 가는데도 다른 데 이동하는데도 너무 불편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돌봄 환경이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선 8기 1년. 경기도는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임기 내 100조 원 투자 유치, 글로벌 혁신 기업들과 손잡고 첨단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들고 또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하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과 경기 청년 캡 이어 등의 정책을 통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은 물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와 환경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 아리백을 선포하고 오늘의 기후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돌봄의 손길은 그물보다 더 촘촘해도 좋습니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1,841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관심과 돌봄 그리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년간 안양과 연천, 가평 등 7개 시군을 찾아 함께 마음을 열어 소통하는 맞선 토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외받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기회 경기 관람권을 제공하고 일상의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지역 외상 협력 병원을 확대하는 등 도민의 생활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반도체. 이번 기회에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음을 잘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반도체처럼 더 꼼꼼하고 세심한 도정으로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행복한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버스 기사로서 교통생활이 아주 편한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마음껏 뛸 수 있는 야구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은 물론 노약자나 모든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꼭 경기도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진 경기. 꼭 이런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를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기회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의 1095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꾸는 기회가 경기도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뛰겠습니다. 진심을 다한 1년에 믿음을 더할 앞으로의 3년을 더해가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기회의 수도 경기, 경기도민들과 함께 뛰겠습니다.